오늘 어떤 간증 4299의 주제는 오래 참음과 절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물론 오래 참음과 절제는 성령의 아홉 가지의 열매 중에 두 가지에 속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마땅히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실천해야 될 덕목으로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아홉 가지의 열매를 맺을 것을 성도들에게 이것을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식물들은 열매 맺죠. 씨를 맺든지 열매를 맺습니다. 꽃을 피운 다음에 열매 맺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고 또그참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서 그것에 걸맞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도 지금 요즘 우리나라에 많이 시급한 오래 참음과 절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 보겠는데요. 참 우리 한국인은 우리 선조들은 그 성경 말씀에 많이 저기 합한 생활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우리 어린 시절에 이 부모님들이나 그런 이렇게 어른들을 볼 때. 그, 뭐, 위에서, 뭐, 증조 할아버지나 고조 할머니나, 뭐, 그런 분들이, 아랫사람한테다 무엇을 했을 때는 아주 오래 참고, 뭐, 그래서 뭐, 화병도 생기고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 오래 참음이 우리 한국, 본래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인 오래 참음이, 그, 우리 조상들의 밑바닥에서부터 다, 그게, 기초로 닦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고 절제하는 사람을 선비라든지 모든 그런 사람들을 높이 칭송하고 함부로 방탕하게 뭐 남봉꾼처럼 사방에 그러고 술이나 마시고 기생집이나 다니고 이런 사람들 아주 멸시했죠. 좋은 가문의 자제들은 오래 참고 또 책상 앞에 앉아서 오래 참고 책을 읽고 또 모든 것들을 어떤 좋은 집 며느리들은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고 또 오래 참고 인내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어땠어요? 오늘날에는 뭐 오래 참는 것은 그것은 무식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을 잘 모른다. 빨리빨리가 요즘 대세다. 빨리빨리가 최고라는 식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과 절제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중에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절제도 절제라는 것은 그 자기 자신을 자제하는 능력을 말해요. 그리고 오래 참음은 고통과 아픔을 참고 인내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모든 악에 대해서 즉각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쁨으로서 그걸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래 참는 거예요. 원수가 지금 살인을 하고 정신조종을 하고 가스라이팅을 해서 온 사회를 어지럽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옳지 않는 거,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단하고 하나님께서 철퇴를 내리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오랫동안 오래 참는 그런 것을 말하죠. 뭐 고통스럽고 어렵고 뭐 이렇게 한탄스러운 식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거 하나님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절제라는 덕목을 바울이 육체적 충동을 억제하며 성도들로서 균형 있는 삶을 유지하도록 그런 상태를 유지할 때
성도와 성령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육체 본능대로 행할 때 범할 수 없는 요즘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대두되는 성범죄 음행이 바로 절제하지 않아서 생긴 거예요. 또 사회적 파탄 현상으로 본인은 물론이고 피해자라든지 얼마나 사회 접인에 엄청난 악을 끼치는 걸볼수 있죠. 이 절제라는 것이 또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도 그래요. 경제적인 것도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들은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쓰지 못한 것처럼 쓰라. 절제하라는 것이죠, 그게. 그리고 가난한 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이가 애베를 방해하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마음의 풍성함으로 그렇게 가지라. 그리고 부유한 자는 그렇게 다이 세상 것을 다 쓰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다 쓰지 못한 것처럼 절제하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빈곤한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걸다 가진 것처럼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도가 성령의 지시함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본능에 따라서 그대로 행했을 때 우리 사회는 문란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사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파탄 현상이 일어나고 피해자나 또이그 가해자들이 다 불행한 상태로 구금당하거나 또그 피해자들은 평생을 그 고통 속에 살게 되겠죠. 이런 것은 각자가 절제하는 덕목을 또 삶의 그것을 균형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쪽으로 한쪽으로만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발달되고 그쪽으로만 인생을 삶을 영위하려는 자들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절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그 모든 것이 대량 생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물건들도 다뭐 집에서 다 만들어서 뭐 입히고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는 이렇게 식솔이 많으니까 재봉틀로 이렇게 집에서 뭐 일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또 어머니도 항시 부지런했어요. 나는 이렇게 평생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뭐 일하는 사람이 많다해서 놀고 먹는 게 아니라 항시 이렇게 자식들을 옷도 해 입히고 머슴들 옷도 다뭐 해서 명절 때 되면 다 일하는 사람들은 옷을 다 감을 끊어다 만들어 입히고 우리 형제들의 세라복이나 세일러복이죠. 그리고 또 양복 같은 것도 다 솜씨가 좋아서 그렇게 해 입혔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껴서 입죠. 떨어지면 기워서 입히고. 그리고 쌀을 한 톨이라도 다른 어려운 사람한테는 잘 도와주지만 쌀한 톨도 아껴서 쓰는 그런 검소함과 그런 절제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절제란 것은 요즘 오늘날에 절제를 하지 않고 아주 뭐 일반 사람들이 뭐 화장지나 뭐 함부로 뜯어서 버리고 우리 요즘 우리 이제 들이라든지 뭐 산에나 바닷가나 그런 데 가봐요. 얼마나 함부로 버리는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버리는 자들이 그것을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이 땅을 오염시키고 더럽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 밭에다가 위에서 사는 그 원수와 하수인이 막 쓰레기를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저 쓰레기를 줍지 마라. 저 쓰레기가 자기 피 속에 들어서 암덩어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함부로 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을 오염시키는 것도 이게 큰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비디오로 이제 찍으려고 이제, 저기 유튜브에 넣으려고 갔더니 벌써 주워 갔더라고요. 그거 엄청나게 한 20, 30장에 막 휴지를 집어서 우리 의도적으로 우리 밭에다 하고 밭을 다 망가뜨려 버리고 옥수수 나물 무너뜨리고, 막 이랬던 원소가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고 이런 짓을 했는데 내가
이제 그걸 비디오로 생생하게 찍어서 이제 올리려고 갔더니 벌써 사진에 한번 찍어서 내놨더니 비디오로 두 번째 찍으러 갔더니 그걸 벌써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산업혁명 이후에 대량 생산하면서 지금 지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쓰레기 범람하고 이 매연들로 인해서 자꾸 지구 온도가 높아지니까 해수면은 높아지죠. 공기는 오염돼서, 지금 인간이 살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점점 이 지구가 점점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있어요. 또 이게 인간이 살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지금 오염되고, 이런 상태는 다 우리 인간이 절제하지 못한 탓에 이런 경제적인 것이라든지 또는 환경적인 거또 이런 성적인 거 모든 것들을 절제하지 않고 함부로 낭비하고 그런 거로 인해서 자업자득이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한테 그것이 되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절제는 성적인 부분 외에도 개인적인 정신적 세계나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매우 필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휴지로 막 잡아서 던지는 것보다는 손수건을 가지고 닦고 또 깨끗이 빨아서 쓰고 세제도 많이 쓰지 말고 자기가 또 이런 자연에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그러면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쌀뜨물이라든지 밀가루 묻은 것을 할때 설거지로 사용해도 그런 것들이 또 기름기 같은 것을 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오늘 주제인 절제와 그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온 세상의 전반에 걸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절제는 성적인 부분 외에도 이 부분에 많은 사람들은 자유라고 부르짖으면서 그런 그 성적인 것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마약을 하고 연예인들도 그렇고 그것이 발표될 때마다 참으로 개탄을 금치 못하죠. 자유라기보다는 방종이고 타인에게 불편과 불안을 주고 또는 비교를 하게 만드는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막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이 환경적인 것도 그렇고 성적인 것도 그렇고 이런 것을 오래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살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이 이제 다 종말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에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멸망을 당할 거예요. 기독교 외에서도 카톨릭이나 불교의 수도승들은 결혼하지 않고 그냥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이 신랑 삼아서 그렇게 독신으로 지내는 분들이 많죠. 경건한 생활하면서.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전쟁이 있거나 그랬을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내일 전쟁이 중요한 전쟁이 있을 때는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부부 생활도 하지 말라는 거죠. 전쟁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만큼, 성적인 부분도 절제하며 살라는 거예요. 또, 부부 사이 외에 다른, 여자들하고 간통 저리는 것도, 그것은 돌로 쳐 죽일 일이죠. 그렇게 또, 정상적인 부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런 경우일 때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절제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을 하고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금욕이나 금식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부분을 금욕할 수 없을 때는 결혼해라. 그리고 성경 결혼하지 말란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안 하는 게 좋다. 그러고 바울은 말하죠. 요즘 세상이 이러니까 안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너희들이 가서 성폭행을 하거나 간통을 저지르거나 다른 못된 짓을 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해서 가정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성경은 절제 부분에서 부유한 자는 세상 것을 다 쓰지 못한 것처럼 하고 가난한 자는 세상 모든 걸다 가진 것처럼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라.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저는 강진에 있는 다산 초당을 다녀왔습니다. 내가 귀촌해서 10년이 다 됐는데, 처음부터 우리 완도로 이렇게 서울 갔다 오면서 완도로 올 때는 언제나 그 다산 초당 있는 저기 입구를 지나져 오면서, 다산하고는 내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내가 그걸 늘 보지, 그 들리지 못하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거의 10년 만에 다산초당을 오늘 다녀왔어요. 잠시 후에 2부에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